그 글쓰기 강의를 이제 하시는데 네. 또 글쓰기 책을 쓰셨는데 글쓰기 강의와 글쓰기 책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절대 믿으면 안 네. 되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기 독립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쓰기 독립. 네. 그다음에 네. 읽기 독립도 중요합니다. 네. 그 저를 비롯해서 네. 글쓰기 저는 이제 딱 말씀드려요. 글쓰기 강의 때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제 그냥 작은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공개 그 퇴고를 해드리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자세한 퇴고라기보다는 완성도를 어떻게 높이냐를 중심으로 퇴고를 해드리는데 네, 네, 네. 그때도 말씀드려요. 네. 이거 가지고 네. 집에 가서 속상해하시지 마시라고. 네, 제가 다 맞는 거 당연히 아니다. 그래, 당연히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글쓰기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네. 혹은 책들 봐도요, 네. 다 그 사람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뭐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네. 근데 이제, 많이 그 글쓰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맹목적으로 가세요. 그쵸. 예, 그 사람이 읽으라는 것만 읽고, 네. 그 사람이 고치라는 대로만 고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만들면 느낀 건데요. 네. 어떤 제가 만약에 작가님 책을 냈어, 같이. 네. 저 편집자예요. 네. 그러면은 저 말고도 네. 또 다른 에디터가 붙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중심으로 작가님과 뭔가 같이 고쳐나간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은 작가님 고치죠. 저 네. 고치죠. 그쵸. 또 에디터 고치죠. 네, 네. 대표님도 본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네다섯 명이 같이 고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책이 잘 나갔어. 네. 와, 너무 좋다. 네. 그리고 다음 책을 또 냈어요. 그러면 같이 막 고쳐가지고 책으로 낸 원고가 네. 그런 식으로 나올까요? 아니면은 이건목 작가님의 원래 스타일대로 나올까요? 원고가. 제 스타일로 나오진 않겠죠. 거의 그렇게 나와요. 뭐 그래요? 고쳐진 거로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고친 게 아니거든요. 남이 고쳐준 거거든요. 근데 내가 고친 것, 내가 고쳐본 것까지는 네. 다음 원고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남이 막 빨간 펜 해주고 이런 거는요, 그때뿐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고쳐요. 그러니까 퇴고 같은 경우도 자기가 끝까지, 저는 이렇게 불러요. 끝장 퇴고 해보시라고. 내가 끝까지 수정한 다음에 다른 사람 보여줬을 때 그게 딱 다가오는 거지. 그냥 완전 한두 번 고쳐서 초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막 빨간 펜으로 막 해온단 말이에요.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글을 맡길 때도 네. 내가 끝까지 정말 10번이고 20번이고 끝까지 고쳐봐야 네. 그 다음을 갈 수 있어요. 그건 남이 해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끝장 퇴고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 제가 작가님들 다른 작가님 만나보면은 네. 이제 편집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글을 최대한 많이 이제 고쳐주는 편집자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내 글에 손을 댄 걸 기분 나빠하시는 작가님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그래서 제가 네. 참 그게 어려워요. 네. 어떤 스타일이세요, 편집자로서? 저는 이제 네. 물론 그 책이 책으로 나왔을 때 네. 좋으면 당연히 저도 고치는 게 힘든데 네. 고치지 않죠. 많이 고치지 않고 네, 네. 컨셉 위주로 네.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내용은 너무 좋고 네. 핵심도 되게 좋은데 네. 이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데까지가 조금 어려운 원고들이 있어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런 원고들은 네. 저자의 동의를 받고 네, 그다음 같이 고쳐 나가면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이게 원고마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원고들은 그거를 암묵적으로 저자가 네. 승인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그분이 굉장히 책을 많이 내신 분이에요. 네, 네, 네. 글도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최소 고쳤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화를 내시면서 네. 나의 흐름을 해쳤다. 그 무슨 얘기? 나의 글의 흐름을 해쳤다. 최소한 내가. 고쳤는데. 네, 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가들 예민하신 분들은 조사 하나 네, 그쵸, 이런 거에 그쵸. 굉장히 네. 예민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하고 다시 원상복구 했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많진 않고 네. 다 같이 이제 이 책의 결과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조심하고 또 저자들도 네. 웬만큼 다 받아들여 주시죠. 아닌 것들은 말씀을 하시지만 네,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책을 이제 몇 권 냈으니까 그렇죠. 편집자들을 예, 예. 많이 만났는데 저는 첫 책은 일단은
거의 원고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쓰신 저는, 그대로? 네, 저는 이제 피드백 엄청 원했거든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이게 잘 쓴 글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는 편집자의 관점에서 좀 조언을 해주면 내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그대로 나왔고, 아, 그래서 아,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 책은, 많이 이제 조금 수정이 됐어요. 뭐, 말투라든지 아니면 구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맞으면 좋은데, 좀 다르니까, 이게 조금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그래서 약간 이런 좀 고민이 있었는데, 작가님이 이제 내 글의 스타일을 바꾸려면은 남들이 해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뭐 조언을 드릴 필요가 없겠구나.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책을 만들 때, 나하고 맞는, 분을 만나는 게 되게. 아, 그쵸. 좋은 파트너거든요. 그 저는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전책부터 같은 분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가하고 에디터가 진짜 파트너로 쭉 그쵸, 가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는 오 하면 아, 쿵 하면 짝 이렇게 하는 편집자.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만들 때는 글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컨셉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작가님도 만약에 또 책을 낼 기회가 있다면, 글 수정은 뭐, 웬만큼 원고를 쓰시기 때문에 글에 대한 수정을 막 낱낱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이 책을 잘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컨셉을 잘 잡아서 독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좋다. 책을 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편집자 일을 하시면서 이번에 작가로서 책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작가로서 책을 냈으니까 당연히 출판사 편집자 붙었을 거고. 그렇죠. 그럼 편집자랑 어떤 얘기를 해요? 아니, 왜냐면은, 글을 수정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당연히 있죠.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듯이.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책 전도 그분이 해주시고, 이 책도 그분이 해주셨거든요. 저희 편집자. 사랑합니다. 그분하고 같이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 작업이 즐거운 이유는, 내 책이 나온다는 즐거움도 있지만, 두 번째는, 나와 같은 일을 하는 편집자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죠.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선임이 있어도 그게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내 책을 하는 편집자가 그렇게 해주는 경우에는 1부터 100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거 배울 수 있는 기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편집자 오래 갈 수 있는 이유가 책이 많이 팔리니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30일 매일 글쓰기를 하면은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어떤 게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죠, 뭐. 30일 사서 안 달라진다. 그 30일 글쓰기를 제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분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요. 뭐 30일이 상징적인 숫자고 사실은. 그래서 매일 글쓰기, 뭐 일기. 지금 제가 매일 글쓰기를 한 20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죠. 쉬는 요일. 지금은 이제 원래는 토일만 쉬다가 다 너무 힘들잖아요. 다 직장인들이죠. 애들 케어하시죠. 그게 매일 글쓰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한 번 더 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네 번을 쓰는데 그 매일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저하고 거의 1년 가까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아, 그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이제 거의 한 10편 이상만 쓰시면 제가 PDF로 묶어서 표지까지 해서 드리거든요. 이제 해드리는데 그분은 벌써 그게 꽤 됐죠. 쌓인 게. 그래서 30일 글쓰기는 이제 상징적인 숫자고 그분들이 자기 주제를 굉장히 잘 찾으세요, 이제는. 그래서 자기 주제로 잘 쓰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만약에 일주일에 다 못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불안해하지 않죠. 그분들은 이제 많이 써봤으니까 또 주말 이용해서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계속 뭐 6개월, 뭐 1년 가까이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분들 이제 말씀드려보면 이제 뭐 거기 안에는 이제
우울증 겪으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육아 문제로 네. 굉장히 자존감이 네. 집에서 낮아져서 힘드신 네.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네.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글쓰기를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치유받았다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 지속적인 글쓰기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30일 매일 글쓰기 20기까지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는 건가요? 온라인으로 하고요. 네. 제가 아침마다 네. 그 8시에 8시에 이제 그거를 드려요. 그날의 주제를? 미션. 근데 네. 이제 저는 주제를 드린다기보다는 네. 각자가 찾을 수 있는 주제를 동기부여할 수 있는 네.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두 가지인데 네. 한 그 부류는 일단 초보자이신 분들은요. 네. 일단 나에 대해서 쓰는 거를 해요. 네. 그리고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자기 주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두 부류가 그 한 달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네. 제가 이제 드리는데 가령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은 네. 영상을 좀 드려요. 네. 유튜브 같은 거 좋은 네. 거 찾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네. 영상을 찾아서 네. 아니면 뭐 꼭 나랑 상관없이 뭐 네. 과학 영상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철학, 인문 네. 이런 것들 찾아서 드리죠. 네. 영상을 보고 관련된 걸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칼럼 같은 것도 있어요. 네. 목요 칼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칼럼을 드리고 이제 칼럼 시간에는 이제 어휘 정리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이틀은 네. 이제 뭐 자기의 처음을 쓴다거나 네. 백문장을 쓴다거나 네. 그런 여러 가지 글쓰기 요법들을 네. 방법들을 드리고 네. 그걸로 이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다양함. 그래서 읽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다. 네. 너무 읽기만 하지 마셔라. 예, 유튜브도 많이 봐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죠. 그러면 이렇게 30일 매일 글쓰기를 이제 30일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뭐 글쓰기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를 뭐 한번 운영해 보겠다거나 아니면 뭐 혹은 책을 내겠다거나 혹은 내 아니면 상처를 치유하겠다 이러면은 뭐 한 며칠 정도 해야지 이게 좀 그래도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제가 강의의 목적이 이제 책 쓰기가 아니다 보고 네. 출판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 자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주로. 네. 네. 그래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네. 안에서. 네. 근데 이제 뭐 얼마 동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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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통 한 6개월 이상들은 다 하셨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사람들은 한 달하고 그만두는 거고.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글쓰기를 할 때 솔직해라 말씀드리죠. 목적을. 네.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제가 책 일을 하니까 많이 네. 말씀하시죠. 아우, 나 책 한 권 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글을 안 쓰고 있어. 네. 정작.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못 써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먼 꿈인 거예요. 그냥 막연한 꿈. 그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매일 글쓰기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글쓰기가 아니라 네. 현실로 가져오는 거죠. 내 옆으로 갖다 놓고 일단 한번 가보는 거. 네. 예, 이런 게 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량 얼마나 쓰는 거예요? 분량 자유예요. 자유예요. 예, 자유인데 네. 요즘 이제 짧은 글이 유행이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A4 한 800에서 1000매, 원고지 매수로 네. 800에서 1000매 정도는 네. 돼야 한 권 책으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500매, 400매, 300매도 다 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쓰기라는, 읽기라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더 많은 세상이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글의 양도 굉장히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네, 저는 그런데 이제 글쓰기 연습하실 때는 그래도 한 장 반을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넘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만들어 가려면 길게 물고 늘어지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 짧은 글도 잘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번 아니면 내가 가능할 때 좀 긴 네. 호흡을 가지고 글을 써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1년 됐다고 했나요? 가장 오래 하신 분? 네네네. 그럼 그분은 한 가지 주제로 계속 1년 동안 글을 쓰시는 거예요?
바꾸세요. 네, 근데 결국은 네. 그분의 주제는 큰 대주제는 나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 법칙을 쓰는 날도 쓰는 달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갈 때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네. 육아를 마치고 네. 다시 회사로 갈 때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쓰는 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주제로 쓰는데 결국은 나로 다 모아져요. 그분 같은 경우는 주제가. 30일 매일 글쓰기를 이제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뭐예요? 어려운 점이요? 네. 어려운 점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네. 코로나 때 많아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매일 글쓰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 못 만나니까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글쓰기를 한 건데, 네. 여러 가지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자기만의 길을 내시라는 말씀을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쓰는 사람이 됐으니까 네. 쓰는 사람으로 독서를 어떻게 할 건가를 좀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그냥 독자가 아니라 쓰는 네. 사람으로 독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독자면 여러 책 읽을 수 있죠. 네, 그러나 쓰는 사람이 되면은요, 여러 책 읽는 거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부류 정도는 내 대주제랑 관련된 책을 거듭거듭 꾸준히 읽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책이랑 과학책을 비교하면요, 거기에 쓰이는 어휘 세계가 너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내 주제가 역사라면 역사책을 꾸준히 읽어서 역사책에 있는 어휘, 그다음에 어휘와 어휘가 어떻게 만나서 하나의 문장과 그 문단이 만들어지는지를 네. 끊임없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습득이 되고 내 걸로 된다. 그래서 독서도 굉장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